XSFM입니다. IDWK 이런 청바지 처음 보네. 왜? 청바지를 새로 사서 입었는데 자꾸 손톱이 파래져. 너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얘가 저 종합검진 언제 받았냐 너? 메이커 수베누 아니야? 수베누야? 물이 계속 빠지는데? 그거 그 사람들이 김무성을 또 능멸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한 말 아니야? 김무성 신발은 무조건 스베누. 아 그래. 무슨 이건 또 무슨? 아 예전에 김무성이 그 당내 분란으로 나에 대한 모욕은 오늘까지만 참겠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이다. 그래서 다들 김무성 신발은 스베누. 아 모욕을 했구나. 그날. 김무성은 윈도우즈 XP. 그 다음 날도 참았잖아. 어뷰징 기자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입니다. 고용 안정을 기대하기는커녕 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하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어뷰징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지요. 어뷰징 기자가 만들어낸 기사들은 언론의 오래된 비겁한 습관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현장 취재 기자들은 그들을 다른 세상, 다른 계급의 존재로 보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 곁에 있는 어뷰징 필드와 오늘을 끝으로 작별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변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알려주시더군요. 제가 이번 주 초에 요파 씨를 진행을 하면서 아니 분명히 얼어붙어 있는데 한강이 아 물론 유면상 씨가 옆에 앉아 있고요. 네. 그 얼어붙어 있는 한강인데 위에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한강에서요? 네. 오. 알고 보니까 한강에도 쇄빙선이 있답니다. 아, 예, 다닌대요. 네. 네. 쇄빙선 아닌 배가 지나가다 좌초한 적도 있죠? 이번 주 초에? 맞아요. 예. 꽁꽁 얼어붙은 한강변에서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 UMCOE와 영문을 모르고 앉아있는 임시수석 유면상 씨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취자 사연으로 하나 소개를 시작을 해보죠. XSFM25@gmail.com으로 김한조 씨께서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디서 듣던 이름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연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전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개미가 추워 보여 옆집 연탄을 모두 태워버린 좋게 된 일을 나이지리아에서 보냈던 김한조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그 문장의 어떤 구성 요소도 이해할 수 없네요. 이분 로이의 김한조 씨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나? 이분이 혹시 나이지리아의 많이... 드라마 업계도 다 해잡혔으면 어떡하나? 제 사연은 소개가 되지 못했었지만 나이지리아에서 듣고 있는 청취자 코멘트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게 된 일은 없는데 그 아이씨를 듣다가 문득 생각나 보내봅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같은 이름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내용을 듣고 있으니 뭔가 씁쓸하더군요. 이게 과거의 전국의 이명박 뭐. 전 세계의 김한조 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죠. 그 싸이월드의 이명박 분들이 나 아니라고요 이런 소견말을 올려놓던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다 쓰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예. 그러다 문득 박리을예 씨와 같은 이름인데 박리을예 씨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그런 사람들 있는지 궁금해서 보내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게 여기다. 전 세계의 박리유리엔님, 예, 아,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제보를 받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제보해주시고. 남일이면요, 양심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부도 하고, 네. 내가 2차 대전, 1차 대전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제3세계의 난민 혹은 종족분쟁으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유니세프에 돈을 갖다 주고. 맞습니다. 자기 이름이 김한조라는 이유만으로도 괜히 섬찟하고 찔리고 하지만 본인이 하는 일은 알지를 못하니 본인이 하는 일이 잘 될 때 이상한 짓을 벌이게 되면 그때 그것은 알기 싫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 중에 오늘의 쇼에서는 어뷰징 필드의 마지막 시간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제도 그랬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음악업계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악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뷰징 업계가 있는 걸 알지는 못하지만 어뷰징 기사 하나 보지 않고 세상 사리를 영위해 나가는 한국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퇴사 이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 퓨어 체코 오리지널 비어 앤 홉스 코스메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광고와 생활 사상 가장 어렵고 사상 가장 이쁘게 생긴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퓨어체크 오리지널 비어앤홉스 코스메틱스입니다. 아. 바스 용품, 욕실 용품이고요. 맥주 아니고요? 그 맥주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이쁘다고 말하는 게 제가 이제 디자인을 보는 시각이 별로 이제 약하니까. 근데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괜찮죠? 괜찮죠? 예, 맥주가 들어있을 것 같이 생겼죠. 실제로 맥주를 만든. 근데 비어나 홉스나 다 맥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맥주와 맥주 화장품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겠는데? 아, 그걸 발음 바를수록 벌겋게 된다고요. 얼굴이 벌. 그리고 트름을 하게 되면 네. 배가 심하게 나오게 돼.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네. 맥덕들은 체코 맥주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맞아요. 한국에 요새도 마트 가면은 저 필스너 우르켄 뭐 뭐더라? 파울라너. 그 뭐 이런 거. 그 필즈너라는 이름이 그 맥주 도시 이름 맥주를 많이 만드는 맥주 도시. 예. 네. 체코의 맥주 도시 이름입니다. 플센. 체코어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퓨어 체코라고 읽었는데 읽는 대로 읽으면 퓨어 체크가 맞고 근데 그건 또 영어식 발음이고 한국말로 정확한 체코라는 국가의 국명은 체코가 맞아요. 체코와 그렇죠. 슬로바키아가 분리할 때 슬로바키아를 뺀 체코슬로바키아다. 그래서 체코로 표시한대요. 오. 근데 실제로는 뭐 체스코? 체스코? 네, 체코인들이 부르는 국명은? 체스카? 아, 자기네들이. 예. 체스카. 언어는 체스카. 예, 예, 예. 그래서 읽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퓨어 체코로 해야 되나 퓨어 체크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여간에 체코 물건이고요. 국내에는 제대로 된 수입원으로는 처음 수입되는 물건이고 아, 이 정도가 제대로 된 소개고 제 입장에서는 써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벌개질지 얼굴이 벌개지거나 취기가 네. 오르고 예, 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냄새가 좋고 이쁘고 나머지는 정말 모르겠다. 그건 뭐 오래 발라봐야 되겠죠. 정말 그럼. 모르겠다. 예, 예, 예. 아, 2016년 유통기한인 물건들 할인까지 해서 지금 설날 할인 죽어라 액세스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아, 가성비상 선물하면 되게 비싼 건 줄 아실 물건입니다. 예. 비싸 보여요. 그 외에 지금 제가 2분을 떠들면서 그 어떤 퀄리티에 대한 설명도 못했죠?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예쁩니다. 술이 취하지 않습니다. 신나고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퓨어 체코 혹은 체크 혹은 체스포고요. 21세기 언론정보학 어뷰징 필드 마지막 회 어뷰징 필드를 떠나며 그할실의 21세기 언론정보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뷰징 문제를 가장 열심히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탐구한 인물로 이제 잘 알려진 도도님이 보시기에도 업계는 허구한 날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드디어 국내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로봇 기자를 채용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드디어 국내에도 도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진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되게 많이 지배하는 읽을거리
를 제공하는 업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시도 눈을 떼놓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내 매체에서 다른 것들 중에 대한 언론까지 다 합해도 최신의 평론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아, 그 주인공 도도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진짜 그냥 사람으로서 어뷰징 필드에서 발을 떼는 그럼 여지까지는 저분이 로봇이었어요? 굳이 말하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제가 도도님 흉내를 볼게요. 다를 바가 없죠. 이거 딱 끊어야 돼. 다를 바 없죠. 아, 그, 왜 비방하냐? 앞에 두고. 아니요. 힘이 없으시진 않잖아. 네. 네. 죄송해요, 도도님.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네. 아, 저희가 최근에 모신 분들 중에 가장 내부 고발에 능하신. 내부 고발의 달인. 뭐야, 이게. 예. 어비신계의 인간 문화재. 네. 도도님과 오늘 마지막 시간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타이틀이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네요. 아니 문화재시잖아요. 되게 그동안 나온 캐릭터들 중에 가장 그 제이슨 스테돔에 비슷한 뭔가 아니, 액션 스타가 되셨어요. 머리 숱은 많으신데. 아니 머리 숱은 많습니다, 좋죠 여러분. 네. 왜 많으세요? 네. 머리 숱은 많으세요. 네. 마지막에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죠. 그런 얘기 드렸죠. 한동안 도도님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적 이외에도 글을 써야겠다 이것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고. 그리고 실시간이 흘러 그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네. 젊은이의 최상. 네, 그만둔 게 뭐 자의반, 타의반, 타의가 좀 더 많은 반은 아니네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한 시간 전에 딱 한 달이 되는 마지막 날 한 시간 전에 그만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죠. 근데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 게 제가 그게 파견직이었기 때문에 파견직은 이제 업무 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우엔 그건 언론사에서 업무 지시자가 지정이 돼 있지만 제 사표를 받고 저희 고용과 해고를 결정하는 건 파견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돌아가죠. 노동 인력을 움직이는 하청업체가 있고 그 노동 인력을 비정규로서 쓰는 원청업체가 있는데 그 원청업체는 그 노동자에게 일을 줄지언정 고용 문제를 관계하진 않는다. 전혀 예.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요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의 특징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겪은 대로 그대로 가겠죠. 아니 한 달 일했는데 한 시간 전에 갑자기 관두래. 원래 제대로 된 직장을 만들어 놓고 일하는 사업자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도 5인 이하, 20인 이하 사업장에서나 좀 자유로울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비정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하지만.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아, 이해가 하면 안 되겠다. 네, 본인이 예. 이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분이 계속 관대해지셔, 점점. 아, 그렇구나. 주가 지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어비징을 하는 많은 업체들 가운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알아내셨더라고요. 편집장 나 잘라봐라. 이 기사가 네이버 위에 올라갔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중견업체잖아요. 일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네. 예. 법도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나가라고 했어도 이제 파견회사 쪽에서는 저랑 고용 상태가 성립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파견업체가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저와 계약 맺는 대상은 파견업체예요. 원청업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견업체에서 제가 면접을 처음 받을 때 한 달 동안 인턴 기간을 두겠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견업체에서 한 달짜리 계약서를 들고 올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요? 그 얘들이 통상 1년짜리 계약서를 들고 오긴 해요. 그래서 뭐 그냥 관습적으로 그랬는지 별 생각 없이 그랬는지 1년짜리로 가져왔었더라고요. 네. 계약서에 있는 조항은 거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내가 노동자야. 정규직을 못 구했어. 그래서 파견직을 내주는 회사에 이름을 올려놨어. 그래서 그 파견직 내주는 회사에서 이 회사에 일 잡혔으니까 가봐. 그래서 갔더니 어뷰징을 시켜. 어뷰징을 한 달 시켜. 네. 그러더니 갑자기 잘라, 나를. 근데 나는 어차피 파견직 쪽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니까, 파견회사에. 난 파견회사에 계속 소속돼 있어. 파견회사가 나한테 내준 계약서를 봤더니 나는 29일, 30일 만에 잘렸는데 계약서는 1년짜리였어.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파견회사가 책임지겠죠, 뭐. 처음부터 이제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얘들이 분명히 한 달 제시했는데 이상하네. 왜 1년짜리를 가져왔지? 어쨌든 저는 그거는 딱히 불리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사인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원청업체에서 이제 나오지 말라는 통지를 듣고 나니까 파견업체는 저를 계속 고용하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상으로는. 1년 계약을 했으니까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파견회사가 어떻게든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죠. 원칙적으로 그게 맞죠. 네.
그래서 저를 좀 다른 회사에 넣으려고 이 사람들이 좀 머리를 쓰더라고요. 아씨, 그때부터는 파견 회사는 노동자를 공급해주는 회사니까 예. 여러 가지 회사들,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한테 노동자를 공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회사는 언론사만, 언론사나 방송사만 거의 아니요. 예. 방송사만 거의 예. 예. 언론사 대상으로 하는 파견 업체. 예,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럼 그건 뭐 나쁘지 않네. 갑자기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로 도도님을 넘겨버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몇 번 이제 시도했는데 잘 안 됐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무슨 정부에서 편지가 와요. 고용보험이 상실됐다는 게 해고한 거잖아요. 예. 계약서를 위배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린 당일로 해고 처리를 했어요. 얘네는. 파견업체가요? 예, 파견업체가 해고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계약서는 그럼 왜 썼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불법이네요. 그러네요. 노동법 어겼네요. 예, 어겼죠.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일자리를 뭐 찾아주니 어쩌니 얘기는 계속 하면서 사실상은 해고를 시켜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통지가 생각보다 늦게 오더라고요. 한 한 달쯤 걸려요. 원래 고용보험 상실은 온라인에서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긴 한데 편지로 오면 조금 늦게 오더라. 그리고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단 당연히 이건 해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그걸 확인하겠어요. 맞아. 생각보다 전혀... 되게 법대로 사셨군요. 인생을. 아니요. 생각대로 법대로 사셨군요. 네. 생각나. 그걸 전혀 만큼. 의심 안 하시다니. 아 제가 왜 도도님 탓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통지를 받고 나니까 얘네들이 나를 해고했구나 해가지고 그때서 전화를 회사에다 다시 했죠. 그 파견 회사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냐. 무슨 소리야. 뭐 계약서고 뭐고 어쨌든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맞지 않냐. 그러니까 해고한 게 맞지 않냐. 이 논리죠. 아니 근로자 무적의 논리인데. 일하지 않는 적 없지도 말라. 아니 그 왜 이런 무적의 논리를 쓰고 그래? 힘세 보이게. 그러니까. 아니 근로자가 나오지 말래서 못 나왔는데 자리 빼라서 자리 뺐는데 근로자는 이 계약관계가 해지되도록 한 일이 없는데 근데 일을 안 하지 않았냐? 일을 안 시켜놓고? 예. 일을 안 줘놓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파견업체 입장에선 내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 네가 덤탱이 써라 라고 말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 뭐 그런 식으로 굴러가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관청을 찾든 가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죠. 인터넷 어디요? 어디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그 인터넷 하고 안 되고 그 인터넷 아니에요? 아까 인터넷인데 고용노동부 인터넷이다라고 말. 왜냐면 클리앙에 올린 것 같잖아요. MLB 판에 올리신 거. 꽤 짧게 그냥 이 상황만 써가지고 올렸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해고가 됐다. 파견업체가 지금 나한테 제시한 계약서는 1년짜리다. 뭐 그런 식의 네. 간단한 내용만 써가지고 보냈더니 한 시간 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고용노동부에서? 네. 일 처리가 빠르네요. 네. 고용노동부. 네. 당신이 당한 상황은 부당해고가 맞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정해지죠. 예. 네. 네. 그 신고는 온라인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그 회사가 근처에 있는 고용위원회에서 그 일을 처리를 해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지역 근처 쪽에. 예. 그래서 그쪽에 가서 접수를 그냥 했죠.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되죠, 원래 예. 이런데. 예, 예. 그 신청을 한 거죠. 한 장짜리 서류만 쓰면 돼요. 그 예. 사실을 본 이제 파견업체는 마치 이제 어제 들었듯이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갑자기 전화해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쁜 회사는 아니고 보통 나쁜 회사다. 일반적인 나쁜 회사다. 보통 나쁜 회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뭔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부당해고 당한 사람. 당연하죠. 예, 네. 계속 그 논리죠. 뭐 일 안 했으니까 잘리는 게 맞지 않냐. 아 그때까지도요? 예, 그 논리를 계속하고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구제 신청을 하면은 노동위원회 쪽에서 회사로 서류를 보내요. 네. 이런 거 당했다, 뭐 이런 거 누가 당했다던데. 걸었다, 예, 걸었다고 보내요. 해명 자료를 내든지 해라. 예. 그리고서 이제 심판 기일을 주죠. 그렇죠. 예. 예. 그때까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파견업체는? 시간을 질질 끌더라고요, 일단. 예. 처음엔 뭐 자리를 알아봐 줄 것처럼 하다가 뭐 하여튼 시간을 계속 그냥 질질질질 끌더라고요. 네. 심판 기일쯤 돼가지고 아니 뭐 될 대로 되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웃겨진 게 네.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해고 상황을 얘네가 해소시켜주면은
부당해고 관련한 소송은 당연히 끝나는 거거든요. 다시 복직시켜주거나 어딘가에 그렇죠. 자리를 새로 알아봐주면 예. 되는 거예요. 예. 알아봐줘도 되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저를 그때 복직시킬 능력은 없죠.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해고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출근 명령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당했으면 출근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부당한 상황이 다 해소되고 끝난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건 다시 어뷰징 했던 그 언론사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파견업체 직원이 돼야 돼? 예. 사람들을 파견해주는? 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헐. 근데 사실 그 일도 못할 것 같지 않나요? 그 사용사업주 쪽에 나가다가 안 된 사람인데 예. 파견업체 본사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출근 명령을 내렸으면은 얘네는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막 혼자만 책상이 되게 작고. 갔더니. 책상에나 있을지 모르겠어. 뭐 핫팩 하나만한 그 책상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의자도 낚시 의자주고. 아이패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간당간당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심리적인 느낌이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그렇죠. 다른 노동자들과 그렇죠. 달리 권리를 제대로 찾다가 복직이 돼가지고 출근 명령을 받아서 출근을 해봤더니 나한테 일도 없고 그냥 사탕 까먹을 자리도 없는 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할 줄도 모르는 일을 해야 돼. 일도 안 시키겠죠. 이건 생각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경험하는 파견업체 자기 이름을 올려놓은 구직자들이 경험하는 일이긴 한데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일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어뷰징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되어 있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겪게 될 미래다. 라는 어뷰징하는 사람이 전부 파견직인 거는 아니고 네. 가끔 가다가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게 취재기자로 멀쩡하게 입사를 했는데 각종 징계를 몇 번 받아서 어뷰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정규직이지만 거기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아, 제 학교 후배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게 너무 네. 인생 힘들면 또 선배들이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맞아요. 미안해서 자주 연락 못하지. 근데 만나보면은 오 자기 원래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뭐 연예부 취재하고 문화부 취재하고 이러다가 요즘은 계속 숨막히는 뒤태만 만들고 있다고 계속. 네. 보면서 나는 모든 정규직이 다 그러는 줄 알았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징계 절차 수준이다. 어뷰징 쪽으로 정규직이 떨어지면. 예. 예. 그분은 무슨 짓을 했길래 그게 그렇게 됐을까요? 뭘 했는지 모르죠. 뭐. 좀 즉각적인 수순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식으로 찍혀서 징계를 먹게 되면 아, 몇 단계 번, 떨어지면 예, 몇 단계 그렇겠죠. 떨어진 겁니다. 최악의 어뷰징인 예, 거야? 예. 아 그렇군요.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제일 게 밑에. 예. 아, 그런 경우 외에는 보통은 비정규직 그런 경우 외에는 그렇죠. 네. 보통은 비정규직 뭐 잘해야 계약직 도도님 겪으신 대로 파견직 파견직일 수도 있죠. 네. 예, 보통 많다. 예. 사실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일인 게 그렇게 취재하다가 그렇게까지 떨어진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기사가 났었죠. 뭐 드렸던 말씀 같아 개면적긴 한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정규직 기자 하는 친구가 저한테 술 먹으면서 야 인터넷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 걔들 우리하고 뭐 다 완전 달라. 어떻게 비교를 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게 살짝 기분 나빠하면서 아 인식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큰 언론사들이 하는 그 무슨 닷컴 뭐 이런 데도 보면 거기서도 우라카이하고 어뷰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정규직 취재 기자 저 지면 취재 기자였다가 거기까지 좌천돼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 있다. 이거 예, 다 기사에 났었고 그때 당시엔 시끄러웠죠. 당연히 말이 나왔던 얘기죠. 예. 정말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때도 이제 어뷰징 기사는 당연히 사람들이 문제 인식까지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냥 뭐 그런 일도 있나 보다 하는 수준에서 넘어갔고 요새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아는 분이 없는 모양이네요. 네, 저도 예, 예. 뭐 생소하네요. 예, 그러니까. 예예예. 예. 아이고야. 스트레스를 받자치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일이죠. 이게 어쨌든 그렇겠습니다. 근데 예, 이게 출근 명령을 제가 받는 게 고용 계약서상에 저는 기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 기사를 쓸 데가 있을 리가 없죠. 파견업체에서 기사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언론사에서. 갑자기 막 파견일보로 그 회사가 변신하지 않는 이상. 네. 따라서 그 실제 계약은 지켜질 수 있을 리가 없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파견회사인 것 뻔히 아는데 거기서 그럼 기사 쓰란 얘기냐. 아, 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네. 그렇대요. 그렇다? 예. 아, 기사 쓰래요? 예. 오, 무슨 그럼 파견일보를 하려고 그랬었나? 몰라요. 파견일보를 만들지 않는 이상 난 몰라. 파견낸셜 뉴스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파견타임스. 그러니까 파견헤럴드.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모르니까 일단 뭐 구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벌만 받지 않게 하겠다는 수준의 답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주 소극적인. 뭐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알아봤죠. 사실 저는 그냥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어요. 파견업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네. 혼쭐 내야겠다. 네.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웃겨진 거죠. 그러니까 출근 명령을 받으면은 네. 이걸 좋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죠. 출근 명령 그렇죠. 받는 게 지옥 같은 상황이 돼서. 네. 파견 업체에 나가서 예. 하루 종일 추파춥스에 의지하여 예.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 상황. 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돈도 최저 시급. 그렇죠. 예. 그걸 다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근 명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그러네요. 저도 카드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럼 결국 선택은 뭐예요? 이 지점에서 포기하는 거죠. 예. 예. 이 지점에서 포기를 하는 거였죠. 도도님은 그나마 이 지점에서 포기하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맨 처음에 해고당했을 때 포기했겠죠. 예. 다른 그렇죠. 구직을 해라 뭐 어쩌고 뭐. 그렇죠. 우리가 예. 뭐 계약서는 1년짜리지만 뭐 어떻게 해. 안 구해지는 걸.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안 나가셨거나 아니면은 정식으로 사직서를 써주셨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결하신 겁니까? 고용위원회에서 그래도 합의를 하게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이 그쪽에선 필요한 거죠. 네. 하하. 공무원은 그걸 좋아하죠. 아니요. 그러면. 그 회사 말고 파견회사가 필요하죠. 파견회사가. 공무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네. 그걸 해주면 뭘 준대요? 그걸 해주면 한 달치 급여를 주겠대요. 아, 기쁘다. 그래서 이제 테이크. 네. 그래서 두 달치를 받겠다고 우겼는데. 그렇죠. 이게 맞는 계산이죠. 그나마. 딜을 할 줄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11개월치를 받겠다고 우겨야 되죠. 그건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법대로 하자면. 예. 거기까지 웃길. 그니까 이 타이밍에서 가장 슬픈 건 그 29일에 30일 다니셨는데, 그걸 하시기 위해서 마우스랑 키보드 사실 때잖아요. 그럼요. 아. 네, 잘리자마자 슬픕니다. 그것부터 챙겼습니다. 슬픕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두 달치를 달라 그랬는데, 노동위원회에 계신 분이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출근명령을 얘네가 찍어버리면 끝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부당대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네. 부당대우를 받으면 그때부터 정보 수집 다시 해야지 이 부당해고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2라운드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아. 출근명령 이후에는. 예, 예.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죠, 저는. 그렇죠. 네.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나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일이니까 승부를 보는 일이. 예. 예. 할 것도 없고 예. 하루에 8시간씩 거기서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도 그렇게 있기 어려워요. 그렇죠. 찜질방에서 난 2시간도 못 있겠던데. 그러니까 무슨 사탕 부수는 전설 이걸 뭐 허기다 치죠. 아무리 오래 해도 8시간은 어려워요. 8시간은 어려워요. 예. 아, 그 사탕 크러쉬. 그렇지. 네. 신이 되어도 어차피 뭐 현질을 해야 신이 되지만 여간 뭔지 한참 생각했네. 네. 그렇게 중간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또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아니 저도 일한 기간이 설득당했어, 아니 저도 일한 기간이 한 달이니까 네. 이게 또 더 달라고 하기도 좀 뭐 약간 그런 상황이 맞나 해가지고 11개월 받으셨어야 된다니까. 아니 출근 명령 찍히기가 너무 싫었죠 저는. 그죠, 그죠, 예. 그죠. 그거 아니었으면은 뭐. 예. 예. 진짜 끝까지 갔을 겁니다 저는. 구조가 촘촘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당 해고 당한 사람이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네요. 예. 예.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합의한다 그러니까 의사봉 세 번 찍고 끝내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어떻게 두 달치예요? 한 달 반치 어떻게 됐어요? 한 달치. 난 그게 아, 한 달치요? 예. 한 달치. 예. 거기 알겠습니다. 사인하면 즉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제대로 보내줬어요? 네, 보내는 주던데 즉시는 아니었죠. 즉시는 아니고 네, 한두 시간 지나서. 그다음에 또 파견업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최저시급을 보장
원청 업체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해 준다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들 몫을 거기서 떼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받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랬을까요? 제가 일을 안 한 건 맞잖아요. 아, 네. 그건 파견회사가 지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랬다고 해도 뭐 2개월에서 11개월치 줄 거라 한 달치만 줬는데 뭐. 그리고 자기들 몫을 또 떼갔을 거 아니에요. 한 달치에 떼갖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한 1년 일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0대입니다. 1년에 한 700대입니다. 예. 700만 원을 떼어요? 떼이는 게 그 정도입니다. 세금 말고, 그죠? 네. 파견업체가 떼가는 게 700이요. 그 정도 돼요. 연봉이 12개월치 하면. 한 1억 4천 정도 되고요. 제가 그 정도 됐으면 말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무슨 스포츠 스타들 에이전치가 뭐 10% 받아가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말씀하신 거 한 10분의 1 됩니다. 그런 거 공개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서울시내 집 월세보다 뭐 훨씬 비싼 값을,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준하는 값을 떼어가고 고작해야 최저 임금 받는 직업 하나 소개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렇죠. 악독한 그런 회사는 매우 많을 것이고 그런 회사들이 구해다 주는 젊은 인력들이 가서 어뷰징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구조인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파견직으로 들어갔어도 그걸 몰라요? 자기가 파견직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 그러니까 원래 어쨌든 근로 계약서는 썼고 뭐 그냥 쓰나 보다 하고 그리고 일단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원청업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출근도 거기로. 예, 하고. 출근도 거기서 하고 뭐 문제 있어서 깨져도 거기서 깨지고. 그래도 근로 계약서 뒤에 보면은 갑과 을, 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나와 있는데. 계약서를 생각보다들 안 읽어요. 아, 그건 그래요. 속상해. 그건 그래요, 진짜. 계약서 진짜 주어도 안 읽어, 우리나라 사람들. 전 받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 조항 수정하자 그러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럼 잘리는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했죠. 해직된 기자분들이나 파업하다가 뭐 어떻게 좀 잘못된 그런 기자분들이 이제 소송을 몇 년씩 걸어가지고 복직하시는 사례가 있는데 네. 저는 소송을 못 걸죠. 소송을 걸면 출근 명령을 받는 게 최선인 건데 네. 전 그 출근 명령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 사탕이나 부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많은 대가를 치른 거죠. 이제 저는 그쪽 통해서는 절대 언론사 입사 못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른 업체를 통해서도 못 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무슨 경력을 이제 그쪽에다 그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네. 이 얘기를 하면 왜 파견업체를 바꿨냐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가서 물어보는 게 간단합니다. 나는 업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버려야 되는 내놈들도 조심해라. 배가 벗겨진 네. 지금 그런 상황인 나를 고용했다간 네.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들어갈 때 자기소개를 해버려야 되는 상황. 예. 이미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블랙리스트가 있거나 없거나 있는 것과 다름이 없네요. 예, 없어도. 예, 그러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아,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예, 전 이미 죽었습니다. 그 작곡가들이 몸이 건강하고 머리가 멀쩡하고 기계가 고장이 안 나면 네. 물론 그 미디 기계는 고장이 잘 나는데 잘 그래도 나죠. 고장이 안 나 있다면 어디 가서든 곡을 써서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없을 거라고 이제 믿어요. 그 바닥의 개념이란 어떻게 작용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바닥 좁아. 뭐 이 바닥 좁아.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실제로 바닥이 좁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닥을 좁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권의 네네. 길목에 다서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언론도 그렇다라는 걸 도도님이 1개월 월급 받고 커리어를 날린 대가로 알려주셨어요. 그죠? 예. 마다가스카르 어촌에 가서 살아도 지금 이 돈으로는 안 돼요. 도도님의 큰 희생으로 인해서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구 전략은 없다. 그 출구를 나갈 거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 키보드와 마우스만 남았다. 꿈도 네. 잃어버렸다. 네. 그냥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초상에 지금 젊은이들의 어르신들이 이해 못하는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초상에 어뷰징 일을 하는 기자들도 그 큰 그물에 그냥 붙잡혀 있다 라는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광고를 듣고 온 다음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언론도 말이에요 건강한 언론도 있고 자정작용하려는 언론도 있는데 있겠죠 당연히 예, 있죠 네. 그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XSFM 말고요
네. 저희야 뭐 네. 진의를 내보내 드리죠. 네. 예. 의견은 없나요 여기는? 의견 낸다고 청취자들이 저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시간만 남은 자제하고 되게 열심히 익은 척하려고 고개 숙이는 척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저희가 받기 전에 다른 언론들은 혹시 이 어뷰징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론의 언론 역할을 수행하려는 메타 언론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봤길래 하다 하다 안 돼서 굴러오는 XSFM까지 도도님의 이야기가 넘어오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광고 듣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스튜디오 숲 도곡점의 포토그래퍼 김미옥입니다. 스튜디오 숲에는 유페미아 알렌의 왈츠처럼 예쁜 당신의 아이, 그 따스한 숨결과 작은 손짓 하나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스튜디오 숲.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성우분과 저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네. 아, 퓨어체코가 아니라 퓨어체크로. 네. 네. 퓨어체크네요. 들어보니까. 무슨 뭐 방금 인쇄된 수표 같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네. 하여간 퓨어체크입니다. 네. 주신 원고에 앞서 요런 글이 되게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 미디어 오늘이라는 메타 언론이죠. 대한 언론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뭐 중견 업체입니다. 미디어 오늘 인터뷰 후 내가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이 인증한 기레기가 된 이야기. 어뷰징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언론사가 많지 않지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던 언론사조차 어뷰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뭘 겪으신 겁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쓴 글이 한 17개 정도 되는데요. 올라가는 게 이제 한 번에 그걸 다 업로드를 해버린 게 아니라 시간차를 어느 정도씩 두고 올리고 있었죠. 네. 한 16번째 것쯤 올라갔을 때 뉴스타파 기자분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20편 내외의 글을 도도님이 1회 때 소개해드렸죠. wisdomcandle.com 도도님의 홈페이지 혹은 뭐 다른 곳에도 연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미디어 오늘에서 지금 인터뷰를 원하는 상황이다. 인터뷰를 뭐 전화를 하든 메일로 하든 뭐 어떻게든 좀 해줄 의향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그럼 서면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죠. 이 일은 2015년 1월 12일, 지금부터 1년 전의 일입니다. 메일을 받았더니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 박스 기사로 어뷰징 기자들과 대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늘 중으로 답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원래 무서워요. 오전에 보내서 오후에 달래는 거예요? 바쁘다는데도 오늘 중에 달래요. 바쁜 줄 알면서. 원래 기자가 일방적이시네. 그 원래 저 기자가 서면 인터뷰 요구할 때 그 강압적인 게 원래 다 그래요 좀. 다 그래요. 뭐 미디어 오늘만의 문제로 치부하긴 좀 어려워요. 네. 굉장히 짜증나서 여기서 그냥 하지 말까 했는데. 네. 뭐 그래도 해주자 해가지고 A4 한 3장 정도 적어가지고 그때 보냈었어요. 성의껏 하셨네요. A4 3장 채우셨으면. 예, 거의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한다 싶게 했는데. 그 답변서를 이제 보낸 다음에 그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저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어뷰징 기자와의 대화라는 기사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기레기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언어에 대한 그 정의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레기는 21세기 언론정보 첫 번째 그 흑백 그아실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밝은 성님하고 네. 같이 네. 기레기는 이런 겁니다. 실제 필드 뛰는 기자인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향응 받고 아. 취재 같은 취재는 안 하려고 그러고 대기업에 이제 홍보실 가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그 다음에 홍보 기사만 써주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기레기예요? 보통은 그런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불렀다고. 업계에서 최초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건 이제 우라카이나 어뷰징과 만나서 기레기가 광의로 좀 넓어지는데 실제 기레기 언론 업계에서 알고 있는 정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기레기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해서 사실 한번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긴 하지만 딱히 그게 누구 지칭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카테고리를 내놓은 적이 있다. 어떤 그 카테고리라는 걸 자기 본분과 관련된 일을 결국은 하지 못한다라는 게 정수였는데 거기서 확장돼가지고 어뷰징하는 사람들이 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언론 업계에 종사하는 곳이면 이렇게도 얘기해야죠. 미디어 오늘처럼 언론을 보여주는 언론, 언론을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언론이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좀 단어 사용을 조심스럽게 했어야 하지 않다. 자기 비하의 성격이 강한 이런 제목을 왜 달았을까요? 자기 그 비하가 아니죠. 타인 비하죠. 원래 타인을 비하하는 거죠. 네. 자기는 기자예요. 자기는 나는 기자예요. 아. 내가 취재한 사람은 기레기야. 계급이 갈린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이죠. 굉장히 무례한 짓이죠. 지금 눈빛 되게 무섭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레기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네티즌들이 누리꾼들이. 네. 근데 그거를 기자라는 어떤 직업군을 통칭하는 느낌으로 그죠. 요즘에 쓰잖아요. 그분들은 업계의 관행을 모르죠.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업계에서는 네. 나는 기자고 너는 어뷰징이니까 기레기다. 네. 그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예. 그걸 사실 딱히 정의 내리는 거를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왜냐면 미디어는 당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돈 주는 광고 크게 주는 대기업에 목매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흔치 않은 경우죠. 그 문제에서 양심적인 곳이다 보니까 홍보처 나가서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없거든요. 어. 그래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계급을 갈랐다는 점에서는 뭐 면죄부가 없지 않나 합니다. 보통은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면은 거의 도제 제도라는 게 있죠. 그 위에 있는 선임이 밑에 있는 사람 가르치고 뭐 그런 제도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실 그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그때 사실 언론사 처음 갔을 때 맡았던 직무가 좀 특수해가지고 네. 아 본인이 이제 어뷰징 말고 다른 예, 일을 다른 언론사에 일로. 사실 때 예, 다른 일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직무가 약간 특수해서 이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선임도 아무도 없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직무만 있어요. 일은 해야 돼요. 온갖 데서 깨지고 뭐 눈치 보면서 일하고 그때 그랬었죠. 그때도 막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네. 일 못하고 거기서 좀 살 수 있는 데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 못하면은 그냥 무슨 명분을 대서든지 거긴 내보내는 회사였죠. 제가 좀 그런 환경을 경험하고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 못하는 사람을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의 기본 감정이죠. 네. 혐오에 가까운데. 네. 네. 그러니까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보내놓고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게 거의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 이 맥락에서 볼 때 네. 당일에 갑자기 인터뷰를 해달라 응해달라고 했던 그 미디어 오늘 기자는 도도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 그 기사를 읽어보면 딱히 거짓말은 없습니다, 사실. 잘 써줬어요. 다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표제가 1월 12일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기레기와의 대화. 딱히 틀린 건 없는데 제가 보기엔 다 맞다기보다 일부가 누락됐죠. 비교적 취재원에게 정직하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재원에게 얻은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지 않았다. 취합하지 않은 왜곡이죠, 뭐. 기자 입장에서는. 예. 근데 만약에 일단 저만 해도 다른 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받았던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다른 답변을 약간 했어요. 약간 색깔이 다른 얘기를. 근데 제 얘기는 빠지고 그분 얘기는 들어가면서 아 그분 의견이 절대 틀린 거는 아닌 거는 아는데 약간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거에 거의 답니다. 사실은. 아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받았는데 예. 그러고 나서 두 사람 모두의 본의가 왜곡된 것 같다. 두 사람이 아니라 그때 한 4명, 5명 4명, 됐어요. 4명, 5명. 예, 저 포함해서. 네, 언론을 취재하는 언론의 기자가 언론을 취재하면서 그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 그러면 이건 책임 방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뭐 안을 내세우면은 거기에 대답을 한 개나 많아야 두 개 뭐 이 정도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생각하는 논지대로 나올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기자들이 보통은 사실 취재를 하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취재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설을 거의 다 세워놓고 결론까지 거의 내놓고 취재하러 나가서는 그게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시간을 아껴주죠. 예, 시간을 아껴주는 경향이 있고 위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사람도 사전 원고 같은 게 그러니까 이미 있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자기 의견에 좀 맞는 그런 것만 갖다 끼워 넣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가능하겠다. 그 생각을 했죠. 아이고, 언론인은 원래 이렇게 일을 하는 편이긴 한데 취재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아주 나쁘죠. 전 그냥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세게 나옵니다. 네. 아니, 전 이런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게 너무 열이 받아요, 진짜. 아, 일변동의합니다. 아까 얘기하던 그 혐오에 가까운 감정인 예. 거죠, 이거. 예. 일 못하는 사람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본인의 예. 인터뷰 답변 중에 예.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반영이 이상하게 된 것이 상당히 많았다. 예, 아니 예. 이상하게 되진 않았는데 워딩은 그대로 따갔더라고요. 워딩은 그대로 따갔는데 이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 그런 게 몇 가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보셨던 문제점은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예. 저 사람도 언론인인데 어뷰징에 대해서. 아니 뭐 어뷰징을 모를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해요. 사실 대다수의 언론사가 그걸 취재를 하려고 했다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 알죠. 왜냐하면 저도 어뷰징에서 들어가기 전에도 몇 가지 이제 그런 걸 취재해가지고 내는 걸 봤는데 거기서 본 거랑 제가 막상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런 거는 느꼈었는데. 아니 인터뷰 일을 5명이나 해가지고 할 정도면 이것보다는 기사를 좀 잘 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뻔히 지금 인터넷에다 나와 있는 그냥 인터넷 기사만 분석해도 쓸 수 있는 얘기를 거의 써놨고 그때 당시 얻었던 이제 어뷰징 기사 작성 매뉴얼 그 얘기만 갖다가 써놨죠. 아니 질문지를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약간 이상했던 게 그러니까 글을 보고 분명히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글에 다 써놓은 거를 너무 많이 물어요. 이 사람이. 그냥 컨트롤 F 눌러서 찾아도 되는 거를. 제가 이 작업을 해주면 굉장히 편하죠, 이 사람은. 그죠. 예. 떠먹여달라고 하는 예. 기자들이 되게 많죠. 예. 글 쓴 사람이 이 작업까지 해주면은 아주 편하죠. 아니, 그래도 언론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국민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일을 언론이 이렇게까지 몰라면 어떡해. 사실 뭐 어뷰징 일에 대해서 제일 잘 낼 수 있는 거는 어뷰징을 하고 있는 언론사인데. 아 물론 그렇죠. 예,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지런히 좀 찾아보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다시 물어보고 필드에서 뛰는 기자들의 관행도 어뷰징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부지런하다거나 할 건 없네요. 없죠 뭐. 예. 네. 그래서 뭐 기록을 보면 이제 1월 이후에 도도님이 자신을 인터뷰한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이래저래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논지들이 이제 도도님의 홈페이지나 뒤져보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사과를 했습니까? 이쪽에서? 이 사람들 매너 좋은 사람들인데. 제가 알기론. 뉴스타파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랑 미디어오늘 사이에서 그 인터뷰를 중재했던 그 기자분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소개 안 했다. 미안하다. 아. 뉴스타파 쪽에서 먼저? 네. 뉴스타파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미디어오늘 쪽에서는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아니 뭐 미안할 거 없다고 인터뷰하겠다는 건 내가 한 얘기인데. 뭐 미안할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그 기자로부터 메일이 한 통이 왔죠. 네.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이 메일이 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이 받은 거는 취재원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명백히 다른 제목의 그것도 비하 의도가 명백한 제목의 기사를 달아서 낸 거. 그게 제일 열이 받는 부분이었고 네. 기사의 품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여튼 핵심은 그거였죠. 제목에서 명백히 비하 의도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진짜 화가 난 건 사과 안 한 것 같은 모양이군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사과가 좀 웃겼던 게 자기가 쓴 기사로 누가 불편한 게 죄송스럽대요. 예? 예, 자기가 기사 처음 해보시는 분이신가? 아니, 기자는 기본적으로 난 불편하게 만드는 직업이거든요. 그죠? 예. 그럼 기사를 썼다는 게 죄송하다는 거야? 뭐 자기가 존재한다는 게 죄송하다는 거야? 이유를 알 수가 없네. 몰라요, 예. 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그렇게 오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거죠. 자기 변명이죠, 일종의. 어뷰징 기사를 뭐 작성하는 사람 뭐 그런 용어가 어쨌든 좀 기니까 기레기라고 부르는 게 간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제목을 붙였다. 간단하게 하려다가 왜곡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데스크에서 그런 기본적인 기자의 대국민 예의를 안 가르친다? 이걸 변명이라고 한다? 그거야말로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는 거는 데스크에서 임의로 그 단어를 수정한 게 아니란 얘기죠. 아, 데스크가 손을 댄 게 아니라 분명히 본인이 했다는 본인이 얘기죠. 그렇게 써서 예. 올린 거죠. 예. 본인이 애초에 써서 올린 걸 데스킹에서 수정을 안 했겠지만. 아, 필드 기자들도 데스크의 교열이나 교정 혹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증거도 될 수 있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기본 교양이 안 돼 있는 답변은 사과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이죠. 왜 그 간부는 기본 교양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마이 갓. 도도님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또 언제 핵심을 푹 찔리나 기대하고 있는데 아, 지금 또 제가 피가 철철 납니다. 잘못했습니다. 글쎄요. 이 회사의 기자 교육 방식이 뭐 어떤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기르기라고 해서 제목이 나갔고 한 1년째 지금 그 기사가 계속 네. 인터넷에 떠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인터넷에서는 어쨌든 기레기다. 인터넷 기사가 잘 안 지워지고 검색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마 저는 기레기로 미디어 오늘에 영원히 박혀 있을 겁니다. 그 언론사가 잘못을 했으면 그거를 수정하고 수정했다는 걸 대폭 알리고 열심히 알리고 이게 예의이지 실제로는 뭐 지워지는 거는 뭐 예전에 맞진 않을 순 있어요. 다만 고쳐줄 생각은 해야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으면. 예, 고쳐줄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전혀 없었고. 그것까지는 곤조 안 부려도 되는데. 저도 언론사에 있었는데 기사 수정하고 얼마나 간단한지 잘 알죠. 끝까지 하더라. 아니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요. 아마. 안 했다. 예. 아니 뭐 사실. 그럼 전... 사과는 왜 해? 제목에 대한 걸 사과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네.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아 그래요? 자기 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결하기 때문에 자기는 바꿨다니까.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간단해서 했다.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거는. 뭐 사실 기레기라는 말 자체에서 저는 뭐 그렇게 타격을 받을 뭐는 아니에요. 기자였어요 그걸 타격을 입는데. 아이고. 네. 다시 말하지만 좀 그 자리에 앉아서 뭐 기자라고 불릴 생각도 없었고. 기자도 아니었고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네. 조심스럽지 못하게 골라진 아무 말로나 비하당할 것은 아니다. 예, 잘한 건 없다만 예. 그 자리에서 뭐 잘했다고 얘기할 거는 아닌데 이건 명백히 취재원을 속인 거죠. 우리 방송까지 들으시는 많은 독자들에게는 이제 진보 언론 혹은 대한 매체의 최후의 보루쯤으로 여겨지는 곳에서도 이해 수준이 나쁘게 말하면 겨우 그 정도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이분은 하여튼 기자라고 지금 나가 있죠. 타이틀이.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원고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이군요. 예. 그래서 이 기사에서 가장 재밌었던 건 그 기사의 작성자는 기자고 직함이. 예. 도도는 기레기 겸 실직자다. 그럼요. 이런 거 한번 실수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계급차별까지 해버리게 되니까. 제가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2015년 1월 12일 미디어오늘 기레기와의 대화 하루 30여 건 기사 작성 어뷰징 자괴감 심해 뭐 자세한 내용은 뭐 기사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보시고요. 예. 조금 러프하게 평가하면 안 봐도 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도도님 평가해 주신 대로 컨트롤 F1에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 그건 제 기준이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죠. 근데 좀 판에 박혔다고 해야 될까? 예.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고 새로운 걸 알아본 적도 없는. 예. 근데 그 와중에 비하 단어는 별 장치 없이 여과 없이 갖다 썼고. 예. 그 이후에는 어뷰징 관련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없죠.
거기서 되어서 좀 거절한 것도 있었고. 네. 뭐 좀 그랬죠. 워낙에 유니크한 소재의 르포르타주였기 때문에 그래도 아, 도도님 글이라도 쓰고 싶다 이랬던 사람들 저 이외에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다 거절, 거의 다 거절하셨다. 예. 예, 예, 예. 왜냐면 취재할 능력이 되고 취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도도님 외 많은 젊은이들이 경험했던 그 어뷰징 필드 말고 그보다 한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업계를 모르기도 하며 무시하기도 하기 때문 지들은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무시해도 그 무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든가 어뷰징이 전 잘했다고는 뭐 생각하진 않아요. 좋은 일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취재원의 뭐 인격을 무시하는 수준으로다가 예. 취재하는 거 보면 예. 어뷰징이나 예. 실제 취재나 예. 퀄리티 낮아진 건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취재 내용도 그렇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대다수의 경우에. 예. 이런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예, 예. 어뷰징은 어뷰징대로 참 이상한데 그 어뷰징 위에 있는 뭐 언론사들 취재하는 거 보니 그것마저 독자 입장에서 보면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독자는 그걸 퀄리티가 있다고 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아, 예, 예. 어뷰징 기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예, 이상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사를 내고 있는데 그나마 취재해서 지금 기사 낸다는데도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인문학 혹은 철학 혹은 하여간 자기가 배우고 싶은 어떤 것들에 심취할 수 없는 사회에서 그냥 짧은 글들만 보고 있는데 그 짧은 글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보다 유식하고 많은 정보의 숲속에서 편안하게 호흡하고 있겠느냐.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가급적 시간이 있으면 기사를 읽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 네, 그러네요. 사탕을 부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광고를 듣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XSFM입니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안녕하세요. 직업이 운전인지 컴퓨터인지 가끔 헷갈리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악성 코드 크립토라커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여 못쓰게 만든 뒤 무려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몹쓸 코드입니다. 현재 시중의 바이러스 백신들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저는 이 문제로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거짓말을 보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대기업 관공서 가릴 것 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고 나면 기술자들도 이것을 복구하긴 어렵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락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IT 전문 취재하는 기자예요. 네. 근데 크립토 락커라는 앞성 코드에 취재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컴스테이션의 이경식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어. 네. 그랬더니 컴스테이션의 이경식 사장님은 전화 받은 맨날 그런 목소리예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진짜 그렇게 말해요. 기계처럼. 복붙을 하시면 자신의 인사말.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 그래서 조직하게 말씀하세요. 크립토 락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네. 이경식 사장 컴레기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 아, 상식을 얘기해 준 건데 이경식은 네. 실제가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네. 아, 마치 과장님을 무시하는 이 대리처럼 어뷰징 업체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기사를 낸 예, 어떤 기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나와서 보았더니 고생하는 필드에 대해서 존중은 필요 없지만 최소한의 인격에 대한 존중도 없는 다른 언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렇게 됐네요. 네.
어뷰징 필드를 떠나며 나와서 뭐 이제 글을 쓰겠다 생각을 하면서 많이 썼다가 고쳤다 썼다가 고쳤다를 했었는데 그냥 쓸 수 있는 얘기는 다 쓰자. 네. 불필요한 문장은 다 빼자.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자는 생각이었죠. 저는 그 어뷰징 업체가 저를 잘랐던 게 네. 이 회사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한 달 내에는. 아, 네. 안 잘랐으면은 그때 이제 제가 좀 더 알고 싶었던 건 포털이랑 그 어뷰징이랑 연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돼 있나 뭐 그걸 좀 알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아, 진짜 도도님 계속 계셨으면 진짜 무간도네요. 디파티드네요. 절 자른 건 굉장히 잘하신 결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어뷰징 대백과 사전 한번 쓰셨겠네요. 네. 1년, 2년이 하셨으면. 업체들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책을 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 밤길 조심하셔야 될 상황까지 나올 수 있었을 뻔했는데. 네.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여튼 3개월을 그 작업을 했고 원래도 제가 사실 뭐 말 짧고 글 짧은 편인데 네. 그 방송에 사실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방송에 부족합한 성격을 좋아하시는 말 짧은 사람이 뿅반하겠어. 이러면서 예. 네. 아, 말이 짧을수록 좋아하세요? 근데 말이 짧은데 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이 짧으면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필요한 말을 딱 하고 그게 한 2초 안에 끝나니까 아. 얼마나 하긴. 좋아요. 좋아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제 네. 한번 이제 힘들다고 하면서 했던 일을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상황. 다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네.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뭐 로봇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고. 뭐 여기서 사실 알게 된 것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전 언론을 어쨌든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쪽에서 저는 뭐 일자리를 찾든지 뭐 어쨌든 인연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 불일치를 저는 그동안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 천직이었... 천직이라고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네. 할 게 이것밖에 없지 않나. 아, 내가 뭐... 그럼 그걸... 예. 그 자체가 불일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자체가 불일치였는데 그 네. 이제 그걸 못 깨달았던 거죠. 그렇죠. 이 작업을 하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죠. 네. 이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거는 알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딱히 이 필드에 더 남아가지고 뭐 해보고 싶은 게 남아있진 않아요. 또. 바닥을 본 거군요. 뭐, 방송이 끝나면 이제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러게요. 쓸데없는 질문을. 그럼 이제 뭐 하세요? 뭐 나팔고 관찰일이나 쓰면서 좀 쉴 겁니다. 아, 그 공공의 세계 나팔꽃이 어디 있길래? 남은 여생 도자기나 구우시다. 방망이나 깎으시고. 그러니까. 아, 모르겠다 아직. 앞으로도 모를 것 같고. 그 의미는 그거네요. 진짜 언론에서 내가 뭐 있을 수 있는 필드긴 한데 여기에서 더 이루고 싶은 업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바닥을 봤으니까 무언가 내가 알고 싶은 게 없는 그런 거죠. 그걸 포기한다고 해도 저는 못 들어가고요. 아, 네, 그렇죠. 네.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꿈이 있어 보이는 인물을 찾고 싶어 하는데 예, 일은 하면 할수록 꿈이 없어지죠. 네. 예, 예, 예. 이건 뭐예요? 이제 언론에서 일하시던 때에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 돈을 주면 무슨 일까지 할 수 있겠냐? 이건 언론사에 딱히 있던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그때는 닥치는 대로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때 미칠 것 같았으니까. 이게 지금 돈 받아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분명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히 뭐 선을 그렇게 제시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이를테면 돈을 줄 테니까 사람을 죽여달라. 이런 제안이라면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돈을 주고 이런 괴상한 기사를 계속 내라 하면은 이거는 해도 되는 일이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팔아먹어라. 예. 그런 맥락에서 했던 질문이었죠. 딱히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직업의 귀천을 따져가면서 훈장질할 사람이 또 별로 없잖아요. 그 일은 돈 줘도 못하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생계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을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뭐 해야 되는 그런 거겠죠.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생계 유지에만 목적을 두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뭔지는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가 답 같네요. 네. 그럼 뭐 직업에 이렇게 가치관만 안 넣으면 생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뭐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마누라가 있거나. 내가 음악을 못하는데. 네. 음악을 팔아볼까? 그러지 마세요. 아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유한조 혹은 하토리 한조 아마 뭐 어떻게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대신 있죠. 음악을 네네. 네. 예예. 동조도 못할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왜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는 얘기를 사실 전 많이 들었어요. 아 제일 일반적인 반응이네요. 맞아요. 네. 네. 아니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 그러니까 뭐...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거 아니야까진 그러니까 최저 시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굳이 네가 힘들지만 않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네. 이런 의견이었죠. 네.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때 사실 그 회사에 가서 있으면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화 없는 것부터 키보드 아 마우스 없는 것부터 심지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게 어쨌든 그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것도 있고 기록을 그렇게 하고 사실 끝. 아 예. 우시는 거예요? 아니구나.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마지막 글에 써주셨던 그거하고 좀 비슷했어요. 이 언론 상황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온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깨거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면 이게 도도님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될 일이냐. 더 많은 없잖아요.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예. 되지 않죠. 네. 이게 뭐 소수의 피해자는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전 국민인 상황이잖아요. 저도 1년 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개선되는 건 없고요.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어뷰징 한다고 해도 이제 기사 작성하는 방식에서 계속 조금씩 심해지죠. 모든 검색어에 여자 노출이 들어가죠 이제. 네. 예. 그 지경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사실 네. 저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클릭하고 예. 일상에 피곤한 찌든 사람들은 클릭하고 언론사는 거기에 부응해서 더 많은 노출 사진을 우려먹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예. 순환. 예. 계속 그렇게 돌죠. 돌고 돌고 계속 돌고. 미디어 오늘 왜 나 부끄러운 얘기 많이 했지만 미디어 오늘에 좋은 기사 되게 많아요. 미디어 오늘 아니더라도 좋은 기사 내는 곳 많아요. 많죠. 예, 예. 사람들이 안 보고요. 예. 네. 보지도 않고 사실 안 좋다고 다들 비난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사를 많이 보기 때문이죠. 아, 제목을 그러면 무슨 노출 이렇게 해놓고 기사를 되게 좋게 좋은 기사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바다 거북이들이 환경 오염에 무제한 노출. 아니, 그런 거 말고 바다 거북이 되게 야해 하고 그러니까 안 뭐 해. 그런 뭐 어쨌든 네.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게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그럼 그게 돈이 되니까 언론사는 그걸 하고 그래서 거기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이렇게 도도님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심지어 자천된 분 중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네. 끊으신 분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 누가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죠 뭐 네. 정화하자면 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문제다. 너무 멀리 갔죠. 그러니까 언론한테도 지금 뭐라고 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트래픽을 먹고 당장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고 기자는 당연히 언론사를 죽이자는 얘기를 못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사가 시키는 기사를 안 쓰기가 힘들죠. 그거 자기 가치관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생존이 걸리죠. 그리고 독자는? 독자도 마찬가지죠. 독자는 이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이 환경을 만들어냈으니까 자기가 트래픽을 내던 기사에 자꾸 계속 몰리는 거죠. 좋은 기사로 트래픽이 안 가죠. 네. 그러니까 그 안 좋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책임은 다 있죠. 무게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경중은 좀 다를지라도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 사태의 책임도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있고 있죠. 네. 예. 네. 그런 상황이죠. 실로 온 국민이 가해자이자 피해자.
한숨과 함께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도도님이 준비해오신 그리고 실제로 지난 1년간 해오셨고 저 때문에 다시 떠올리시느라 개고생하신 어뷰징 필드의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원래 대소사시의 마무리는 1장에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류의 선순환 네. 야짤 선순환 온 국가가 야짤로 뒤덮이는 상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 너무 큰 문제는 그 모두가 피해자라는 것이다. 원래 대형사고에는 가해자를 특정짓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멋있어요. 그 말. 다시 들어봐요. 멋있는 말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예. 멋있을 때마다 도도님 멋있을 때마다 내가 피를 흘리잖아.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러면서. 예예예. 예, 예.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크나큰 자연재해와 같은 이야기 지난 겨울 내내 꽁꽁원 겨울 내내 들어보았습니다. 나팔꽃 관찰일기 쓸 때 쓰시더라도 네 또 XSFM 신년회 할 때 한번 나오시고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3시간 걸려서 오신다는데 그러니까요 신년회를 거기서 해요 그럼 그럽시다 네. 거기서 합시다 네. 예 아니 무서워서 UMC 못 볼 것 같아요 이제 저 뭐예요 왜요? 저한테 뭐 잘못하셨군요 아니요 지금 사과하세요 오늘 화해합시다. 네. 아니 맨날 만나자는 이유가 네. 실제 만나서 하는 얘기랑 너무 다르다. 아, 그래. 제가 막 무리한 요구 막 해.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무겁게 돌아가는 네. 스트레스를 아주 싸울 네. 수 있는 최대치로 싸워서 돌아가게 만들어서 네. 네, 이제 연락은 무서워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제가 그 방송에 출연하시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께 잠깐 뵙자 이러고서 아, 세상이 망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이냐. 혹시 캐스팅 당하실 분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우리 환타님이 개고생하고, 예, 아, 각 지역별 환타님이, 예, 각 지역을 다 돌아다니십시오. 아, 네. 그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도도님이 특히 좀 많이, 조금 이제 괴로워하셨던 게 아, UMC를 보면 아, 치가 떨리는 상황인 게 그 오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네. 해봐요. 언론은요 이 업계에 기웃거리고 싶은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네. 예.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강도도 좀 심하고. 네. 그래서 일반 지적 허용과 일반 유명세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장담컨대 네. 3년간의 그 알실에서 네. 3년 반 동안의 그 알실에서 그게 전혀 없는 유일한 분이세요 도도님이 도도님이 빨리 도망만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요 집에 가고 네. 싶어해 도도님 안 지적 허용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사람들에게 막 내 목소리를 알리고 뭐 이걸 해서 뭐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맞아, 맞아. 그 욕심이 분명히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청렴 결백한 사람들이 이 방송에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럼 나와서 말 못합니다. 청렴 결백하지 않은 걸로 낙인을 찍는 거. 아니, 모든 미디어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투로 거짓말, 네. 단어 선택으로 거짓말. 맞습니다. 예, 네. 진실을 알려줄 때도 조심조심 거짓말을 예쁘게 진짜 뭐냐 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 삑사리가 심하게 나면 부도님이 말씀해주신 미디어 오늘 기사 같은 읽을 것도 없는데 취재원만 욕보인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고 네. 저희는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하여간 거짓말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방송조차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 안 그러면 쇼를 못 만들죠. 네. 무슨 짓을 하죠? 안 그럼 재미가 없겠죠. 아, 쇼 비즈니스랑 그런 거니까요. 기본이야, 기본이야. 이건 쇼비즈니스야, 진짜로. 나는 네. 헐코건 할래, 그럼. 그리고 나오는 사람, 우린 중계진이고. 예. 네. 저녁 나서 의자 맞는, 예. 네. 퉁! 퉁! 예. 이거만 하는 사람들이고. 아, 다 제사먹시네요, 그럼. 네, 예. 아니, 결국엔 도도님이 청렴 결백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유일하게 그 유일한 반대 형이니까. 예. 그 반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아니, 맞아요. 그게 문제였던 예. 거예요. 예. 빨리 유명세 막 갖고 싶어 해요, 빨리. 빨리 욕망을 보이란 말이에요. 이제 살려면은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네. 하지만 이 시즌이 여기서 끝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명상 씨와 제 앞에 앉아 있어야 될 분은 언제나 네. 쇼보이고 쇼걸이에요. 그게 슬퍼요. 그 네이처를 그 본질을 네. 아, 가장 안 받아들이셨던 분이에요. 사상. 맞아요. 네. 예, 예. 네. 칭찬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사실 판단이 안 돼서 네? 박장 한 박 웃음 지으세요. 그것 때문에 칭찬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은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할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러 저는 보통 이제 대답해서 찾아가요. 지난 주말에 진짜 막무가내로 오더라고요. 네. 용인 갔다 부천 갔다 의정부 갔다 파주 갔어요. 외곽순환도로 한 바퀴 돌았어요. 상담 받으려고. 진짜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나면 한 시간만 네. 내주십시오. 방송을 이러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그 얘기 한 시간 되면 금방 시간 가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예, 아이템 선정하는 거 뭐 도와준다 그러면서 온다고 하더니만 통화를 하니까 감사하대요 저한테. 이게 아니 이게 나한테 좋으면 좋은 일이지 그렇게 멀리서까지 와주겠다는데 이게 뭐가 나한테 감사할 일인가 했더니만은 네 그런 이유가 있었죠.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죄송할 만하더라고. 아 솔직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죠. 제가 청취자, 아니죠. 출연자 여러분들 중에 유일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도도님.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 넘었죠? 한 달 반 동안. 네. 아, 팔자에 없는 방송. 적응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뽕을 빼는. 네, 너무 싫어하실 텐데. 네. 청취자들이 분명히 저더러 이 질문을 하라고 텔레파시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 이 질문이 남아있다고요? 네. 안 한 얘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다른 주제로. 한 번쯤 또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 나 싸대기 맞을 것 같아, 지금. 아, 지금 절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자기에게 팔아먹기가 원래 제일 어렵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싫어 죽겠는! 더 웃긴 건 답을 안 하셨어요. 그죠. 답을 못 들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뭐 해석이 가능한 얘기를 들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 이 싫어 죽겠는 필드에 만약에 잠시라도 더 물 한 잔 하시게 되면 예, 별 수 있을지도. 나팔 곳이 시들면. 네. 모르겠습니다. 네. 밤에 피고 아침 되면 진대요. 그래요. 이미 키우고 계셔. 그 다음 인생 설계야. 나팔 곳. 키우는 수기. 자, 가장 추울 때, 본인이 가장 괴로운 얘기, 본인이 가장 괴로워하는 플랫폼으로 전달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도도님이죠. 보내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XSFM입니다.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늘 같은 배경에 아이와 엄마만 바뀌면서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들과는 다릅니다. 1877-9856 스튜디오 숲 숲스튜디오.com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의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사회의 사각지대를 본다고들 언론은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말이 그렇고 그 사각지대가 알고 보니까 되게 온실인 거야. 그렇지. 대부분 네. 그렇죠. 그냥 뭐 박리을이해만 까면 돼. 그럼 거기는 사각지대가 아니고 온실인 거야. 거기에서만 제일 편한 거. 네. 안주해도 네. 돼요. 네. 그럼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득식을 해요. 지적허용으로 가득한. 그렇죠. 출세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득식을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사각지대 찾죠? 예를 들어 어뷰징 필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알려주고자 말하고자 자신의 노력을 붓고 마이크를 잡고 막 그것 때문에 화장질을 하고 막 해야 되는 사람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진짜 사각지대에는 순수한 피해자들이 모여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네.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서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또 하라고? 이런 개새끼를 봤나? 예. 너무 과장하시는데. 막 의정부 오는 길에 지뢰를 깔고 네. 도착 못하게 그렇죠. 그런 네. 마음으로. 아,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마인을 막 아낌없이 세 개씩 다 받고 촘촘히 그죠. 제가 가다가 막 마인 피하고 계속. 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캐내고 나면 PD의 입장에서는 사악한 맛 남아요. 아따 보람있다. 재개포도 찾아주면 내보냈다. 아니에요. 죄송스러워요. 죄송스러워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출연자를 죄송스럽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나와 있는지 윤면상 씨는 다음 주에 많이 나오게 되죠. 그때도 모를 겁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윤면상 씨. 예. 윤현 씨의 책임 프로듀서 김상조 엔지니어 이현아 공보수석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김없이 다시 뵙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면 설날 때 안 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날에도 방송하세요? XSFM입니다. I D W K